아니 오늘 국밥을 딱 먹고 딱 나왔는데 어르신분들이 종로 3가 쪽그 탑골공원 바로 옆에 있는데 줄을 진짜 쫙서 있는 거예요. 줄이 너무 길더라고. 그래서 무료로 급식을 배식을 하나? 이 줄이 뭐지? 하고 이렇게 줄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나? 허경영님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추종하시는 분들이 그 허경영 노래에 맞춰서 이제 댄싱을 그냥 자비 없이 땡기고 있더라고요. 바로 그냥 흔들어 제껴 버리더라고요. 비트도 엄청 맞고 어르신들 잡을 만한 비트를 틀어놓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줄 서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빵디가 실룩실룩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흔들고 있고.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와, 줄이 진짜 너무 긴 거예요. 그냥 최소로 잡았을 때 300명 넘게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거 따라가면 이거는 유튜브 각이다. 이 줄에 몰래 들어가서 일단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따라가면 이건 분명히 유튜브 각이다 싶은 거예요.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유튜브가 된다. 근데 또 같이 계시던 분이 뭔가 저는 유튜브 소재를 위해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분이 아니어가지고 따라가진 못하고 물어봤어. 근데 가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한 명한테 저 어르신 죄송한데 이게 어떤 줄인가요?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른대요. 자기도 모른대요. 근데 왜 줄을 서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그랬더니 아니 뭐 좋은 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.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뭔가 안 주는데 줄을 서 있진 않을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아, 역시 이게 어르신 말씀이 맞네요. 생각해 보니까 그죠. 아무것도 안 주는데 줄을 서 있지는 않을 테니까. 아유 굉장히 과학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쪽으로 조금 이동해 가지고 그 빨간 티 입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. 허경영 완장이라 그러나? 그걸 차고 있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. 죄송한데 이게 어떤 줄인가요? 그랬더니 하늘궁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줄이래요. 관광버스가 거의 한 5대, 6대? 그 버스를 꽉 채워서 어르신들을 데리고 하늘궁인가 글로 가나 봐요. 그래서 아니 뭐냐 이게. 그랬더니 거기 있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쪽 하늘궁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밥도 주고 이런 것도 듣고 뭐 약간 이렇게 하나 봐요.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하늘궁을 가봤거든요.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그게 촬영이 취소가 돼가지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오늘 내가 그 줄을 딱 보고 오니까 아, 이제는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그 하늘궁에 제가 어떻게 가게 됐는지부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원래 촬영이 잡혀 있었어요. 갑자기 그 약간 지금 제 포맷이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가서 거기 촬영팀하고 같이 이제 허경영님한테 마술을 보여줘요. 그럼 이제 허경영님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우리 쪽 유튜브나 아니면 그쪽 유튜브에 이제 그게 올라가는 거죠. 근데 나름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있었거든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공중부양 마술을 잘해요. 잘안 해서 그렇지. 그러니까 못하지 않는단 말이야.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그림이 다 그려졌었어요. 내가 뭔가를 띄우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공중부양이 딱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멍을 때리고 있는 그 그림 딱한 장이면 야 이거는 안될 수가 없다. 이거는 누구라도 궁금해할 법하다. 그래서 야 이거 심지어 그때 장비도 엄청 많이 준비를 해갔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딱 가게 됐는데 솔직히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. 근데 그분이랑 이제 정확히는 그쪽에서 이제 차를 보내주셔서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거든요. 근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분은 그 허경영 그쪽에서 원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다른 광고 대행 업체에서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광고 관련된 그 부분이 좀 많이 사그라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그쪽에 들어가게 됐대요. 근데 가면서 이제 주의할 점하고 당황하지 않아야 될 점들을 이제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느껴지는 감정을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왜냐면 그분도 거기서 일을 오래 하지 않았고 뭐 그쪽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차 타고 가면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계속 했냐면 자기는 처음에 이쪽 일을 한다는 걸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 했대요. 왜냐면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강하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좀안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허경영 그 총재가 진짜 너무 불쌍하고 이게 사람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
그러냐? 나는 뭐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런 얘기는 뭐 그렇고 나는 그냥 내 맛으로 할 것만 일단 생각을 하고 가니까.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 하늘궁에 딱 도착을 했어요. 근데 그 하늘궁에서 이제 여러분 입장을 할때 거기 이제 경비초소가 있거든요. 근데 그 경비초소에 남자하고 여자분이 있어요, 그 안에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 이제 난리일 때라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건물 들어갈 때 검사도 하고 뭐 온도 체크 같은 거 그거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기구는 없어서 내가 그 앞에 딱 갔다?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누구십니까? 라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아, 오늘 촬영 때문에 온 마술사입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?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되게 막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쓰는 그런 것처럼 내 이름을 딱 얘기하면 사람이 이렇게 딱 뜨고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는 건줄 알았어. 그래서 이제 제가 아, 저는 김준표라고 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이 진짜 여러분 장난치는 게 아니라 남자분이 이래. 여자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대요. 그 다음에 김준표는 코로나 확진자입니까? 들어가세요. 여러분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. 진짜야. 지금 내가 했던 얘기. 이게 오링 테스트라고 그쪽 분들이 좀 많이 하는 테스트 같은 건데,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잡고 김준표 떼어져요. 근데 뭐 허경영 아무리 해도 떼어지지 않죠? 그거 할때 이제 자주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 진짜예요. 진짜 그렇게 했어.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단 와 잘못 왔나? 와 논란이 있겠다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어 그렇구나.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건물마다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의료 시설이 되게 가깝게 있어요. 병원이 되게 많아요. 건물마다 거의 하나씩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쪽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 시간이 또 딜레이가 돼서 그때 이제 나 데려갔던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진짜 무서웠던 게그 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. 그 분이 세력 두 개가 지금 그한 분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 한쪽은 이분을 종교적으로 쓰려고 하는 파트가 있고, 그리고 한 파트는 이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파트가 있대요. 근데 이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파가 뭐 TV에서 뭐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스케줄을 따오면 이쪽 파트는 이거에 상반되는 어떠한 걸 해서 둘이 경쟁을 하고 있대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분은 지금 이두 세력에 의해서 중간에 딱서 있는데 아둥바둥하는 이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러냐 난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어쨌든 오늘 촬영만 좀잘 끝나고 가면 되니까 몰랐거든요. 근데 막 얘기를 막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 그분이 나이가 진짜 많으시더라고. 60이 넘으셨어요. 근데 촬영 스케줄뿐만이 아니라 스케줄이 새벽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있대요.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스케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그 나이에 어떻게 버티시는지를 모르겠다. 엄청 힘들게 그렇게 스케줄을 이제 지금 버티고 계신다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날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. 그날 그것이 알고 싶단가 어디서 이제 그 분에 대한 방송이 나가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처리하시냐고 내거 스케줄이 이제 취소가 됐거든. 그래서 그때 인사만 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집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싹 나면서 그 앞에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. 그 줄을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좀 독특하더라고. 뭔가 아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것들이 있구나. 아 무섭구나.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갑자기 확 나서 이 얘기를 오늘 되게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족됐네요.